자, 야심한 새벽의 알약 농장입니다. 지금 새벽 4시 정도 됐는데요. 얘들한테는 알약 농장 특제 젤리를 주는 상태예요. 해가 보이네, 새벽이라. 이렇게 알약 농장에서는 다양한 먹이를 먹이고 있어서, 특제 젤리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브라임부터 이것저것. 진짜 온갖 먹을 수 있는 건다 먹이는 편이에요. 먹이가 좀 좋은 것 보네요. 이렇게 죄다 물려줘라. 지금 온지 1분도 안 되는데, 이렇게 죄다 물려서 먹고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젤리는 이제 프리바이트가 주원료고, 이것저것 제가 또 임의로 배합해서 만들어서 먹이는데, 이렇게 가면은 잘안 풀어져요. 프리바이트는 해서 오래가는 먹이라서 좀 넉넉하게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고, 한다 먹는데 2,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야간 사료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야간에 이제 잠 때는 우리 밥을 못 챙겨주잖아요. 그때는 좀 넉넉하게 이거 다 풀어지는데 몇 시간 걸리거든요. 그때 동안 천천히 먹으라고 넉넉하게 주시는 데도 괜찮아요. 지금 한 30분 정도 안에 먹을 정도 양을 준 거고요. 벌충이는 되게 많고 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알약 농장입니다. 이전에 이제 젤리 먹던 영상에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모습이고 얘들은 많이 커졌어요. 그 보자. 요만합니다, 지금. 뭐, 이제 슬슬 분양이 가능한 사이즈고, 저는 뒷다리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분양을 해요. 뒷다리가 살짝 나왔잖아요. 이때부터 보통 분양을 시작하고요. 이번에는, 입양하실 때 수초가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진흥형으로 분양을 하고 있고요. 뭐 방문 입양을 가장 권장드리고 있고, 얘들은 분양가 알비노 노말 상관없이 2만원씩입니다. 패털리스 아주 이쁜 애들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부모개체 진짜 이쁘거든요. 일단 부개체는 이전 개체하고 똑같아요. 일단은 먹이 한번 줘볼게요. 이번에 물 관리가, 이게 물 관리가 안 됐기보다는 한수한 직후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도 뭐물 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수한 직후가 제일 물이 더러워요. 물 갈아준 직후가. 하고 오히려 내일 정도 되면은 물이 더 깨끗해지고. 근데 뭐 이게 제가 영상 찍겠다고 얘들의 환수 주기를 조정하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영상도 중요하지만 제이 생물 관리 사이클이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아이고 영상 찍을 때 하필이면 물이 이렇게 더러 좀 휘어 보이게 돼 있네요. 이래 보여도 물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일단 먹이 한번 줘볼게요. 자, 오늘의 먹이는 판형장 구벌레고요. 저는 히카리 것만 사용하려고 해요. 히카리께 제일 낫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히카리께 일단 색깔부터가 맛있는 색깔이 나잖아. 아이고 판형장구벌 내고 원래는 이거에 한 4배 정도는 줘야 되는데 일단은 환수 직후라서 먹이를 조금만 주고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더큰 먹이를 줄 겁니다. 더 많은 양의 먹이를 줄 겁니다. 애들 먹성은 장난 아닙니다. 히카리께 냉장끼리도 먹이 받는 차이가 있어요.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브랜드 거보다 훨씬 얇거든요, 입자가. 하다 보니까 히카리께 그 같은 블러드웜 깔따구 유충이어도 좀 품종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얇고 제일 먹이 반응이 좋아요. 신선해서 그런가?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어. 이게 싱싱한 게 먹이 반응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썩고 좀 상하고 좀 냄새가 심해야 먹이 반응이 더 좋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뭐 어찌 됐건 간에 다른 냉장보다 월등히 히클리코 냉장이 반응이 좋아요. 물론 다잘 먹긴 해요. 근데 월등히 더 좋아요. 살짝 뭐 벤츠가 좋다고 해도 벤츠 위에 막더 좋은 차들은 있잖아요. 그런 느낌? 냉장 자체가 다 좋은 거지만 유독 좋습니다, 히클리코. 그만큼 더 비싸긴 하죠. 그래서 슬슬 먹이 냄새를 맡고 애들이 행동이 빨라졌죠. 흥분 상태입니다, 지금 먹이. 이렇게 배고픈 애들은 먼저 올라와서 뜯어먹는 애들도 있어요. 올라와서 차가울 텐데 뜯어먹는 애들도 있고, 저기는 완전히 난리 났다. 이렇게 뜯어먹는 애들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바닥을 긁고 다니죠. 바닥을 긁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살살 떨어지잖아요. 이런 걸 훑어먹는 겁니다. 먹이 반응은 진짜 좋아요. 자, 일단은 이번 주 영상은 볼챙이를 연습하고 부모개체 살짝만 보여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부개체는 우리 요미요미 블루 패털리스. 이거 보정 같은 거 없는 겁니다. 제 손색깔하고 비교해보세요. 와, 이게 원래 이쁘기도 하지만
오늘은 발색이 더 좋다. 이게 컨디션에 따라서 발색이 바뀌다 보니까 오늘은 진짜 베스트 컨디션이다. 아우 너무 예쁘죠. 일단 얘고요. 모개체로 보여드릴게요. 얘가 엄마. 엄마도 상당히 이뻐요. 패턴 퍼펙트급이고 살짝 화이트 라인 끼가 있는데 강하진 않고요. 예쁜 애들이 태어날 것 같습니다. 아우 이쁜 것 봐. 고동통하죠? 자 일단은 이번 주 영상은 짧게 맞춰줄 거고요. 다음 주 영상 예고 한번 할까요? 다음 주 영상은 제가 언제 한번 예고했을 거예요. 이 녹십자 수의 약품 나름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기업이죠. 녹십자 수의 약품에서 G랩이란 브랜드로 새로운 약품을 개발하고 해서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유통되는 약품들이 좀 믿음이 안 가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일반 샵에서 개발한 제품도 많고 뭐 연구가 제대로 뭐 실험이 제대로 임상 실험이 제대로 했는지 여부까지도 확실하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한 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브랜드로 나와서 제가 한번 직접 사용해보고 알량 리뷰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고요. 만약에 또 그 전에 좀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은 알량 리뷰가 좀 더 밀릴 수는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영상은 좀 짧게 맞춰보겠고요. 여기까지 알량 인장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올챙이들은 알량 인장 사이트에서도 입양이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량 인장이었습니다. 뿅.